자, 8번 봐요. 또 문장이 주어지고 A, B, C가 있지. 이를 어떻게 말하고? 핵심어를 봐서 패러프라이징 된걸 찾아라 있죠. 첫 번째 문장에서 해석이 안 되니까 틀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힌트를 보니까 1번 문장에서는 기분이 나왔으니까 분사 구문이 나왔겠죠. 그러면 분사 구문이라는 건 접속사는 때,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용 중에 하나겠죠. 뭐가 주어진다면 뭐 이러겠지. 자, feel the more는 더구나, 게다가 이 말이겠지. 이건 마지막 문장에 나올 수 없겠지. 알겠어요? B번이 마지막 문장에 나왔다는 2번 같은 경우는 틀리겠죠. 더구나 결론이 아니니까, 첨가 부연이니까. 이해돼요? C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방금까지 풀어갔던 힌트 하나를 보고 나서는 연결사라는 게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진술이지. 부사구. 알겠지? 그럼 B번 정도는 마지막에 나올 수 없는 문장이니까 항상 뭐가 있어? 일반적인 진술이 나오고 설명회 정도 나온다겠죠? B번이 어디 나와야 되겠어요? 중간 정도에 나와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렇게 힌트를 보고 어떻게 4번을 가수셔도 되고, 알겠지? 자, 그렇게 봤을 때는 빨리 본 거고요. 알겠지? 그럼 소재를 한번 찾아보면서 또 한번 볼게요. 일단은 4번을 잡았어요.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스킬로 풀수 있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는 거야. 보니까, 유명한 이런 대답이 있어요. 이런 유명한 대답은, 뭐라는 거야? Money don't grow on tree. 돈이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 돈이 나무에서 자란다, 자라지 않는다. 이 말은 땅 파봐라 돈 나오는가. 이게 회화형으로 이런 애. 땅 파봐라 돈 나오는가. 돈에 대한 내용이죠. 그지? 돈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어? A, B, C번에 보니까. Investing이니? 투자 있죠, 투자. 이거 돈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잡았어요. 알겠지?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잡은 게 뭘로 나오냐? 패러프라이징 해갖고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두 가지로 잡아도 C번이 결론에 4번이 결론에 도출하죠.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그 문장부터 읽어보는 거지. 한번 봐봐요. 잘 알려진 이런 대답 언제? 수요가 지출이죠. 지출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비현실적이나 너무 낭비가 많이 될때 하나의 이런 자주 나오는 이런 말들은 땅 파봐라 돈 나오는가 라는 내용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서 C번으로 바로 가니까 뭐예요? 자,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말이겠죠. 반어죠, 그렇. 자, 수폐 투자. 수폐 투자는 어떻게? 자, 이런 분야다 이거지. 어떤 분야냐? 이러한 것이, 자, 우리가 너가 땅 파봐라 돈 나오는가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같은 사실에 있는 분야다. 그래서 또 문장, 여러분이 이제 아까 이 문장을 해석을 못 했을 때요. 뭐야? Money doesn't grow on tree. 이 문장을 못 봤을 때 tree라는 게 나왔죠. tree가 두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여기 추리가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도 잡을 수 있겠네요. 됐어요? 근데 그 추리가 핵심어는 아니었지. 알겠죠? 인베스팅이야. 자,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건너뛰고 나서라도 이런 나무들은 어떻게? 자, 굉장히 천천히 자란다는 거죠. 뭐하고 비교했을 때? 자, 분사 구문이에요. 다른 곡물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천천히 자랍니다. 자, timber harvest. 그래서, 자, 이런 timber의 이런 수확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느리고요. 그리고 forest price. 자, 이런 숲에 대한 이런 산림에 대한 산업 자체가 어떻게 격감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겠죠. 뭐에 대해서? 다른 제품의 이런 경쟁에 비해서 굉장히 감소되고 있다. 됐어요? 더구나, 이런 오랜 기간 동안의 이런 특성, 이 숲의 관리에 대한 오랜 기간 등의 특성으로 인해서 그러한 투자의 위험은요, 자, 잠재적인 투자에 있어서, potential invest에 있어서, deterrent, 방해물입니다. 라는 문장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특성이 주어졌을 때, 자, 이런 특성이 주어진다면, 이 말이겠지?
The challenge of the making profit from the forest management. 숲의 관리로부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점에 대한 이런 챌린지는요,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죠. 됐어요? 해석해놓고도 잘 모르겠잖아요.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안 잡아놨으면. 무슨 말이었어? 전형 위하고 딴판의 문장이었지. 그죠? 돈을 투자해봐라. 우리가 소비의 지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소비가 뭐로 나왔어요? 살림의 관리로 나왔지. 그러니까 전혀 연결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첫 문장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힌트를 잡았어야 돼요. 뭘로 잡았어야 돼요? 잡아보니까 투자가 나왔죠. 투자. 인베스팅이 나오면서 우리가 읽어보는 것은 자 투자해봐라. 살림용이 나왔죠. 게다가 이런 건 더 느리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 좋다라는 내용이지. 자 필드 모어라는 우리가 연결사를 보고 마지막 문장도 아닐 것이고 중간에 게다가 참가 부연일 것이다. 그래서 중간 정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해됐죠?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갔다? 4번으로 갔다.